이번 시간 한 임무를 준비했는데 네. 이 정보를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대선 후보 중 한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거든요. 네. 또 그 어려운 거를 왜 하라고 그래? 속 시끄럽게. 아, 이 아주 그냥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 1966년 66년생이야, 할때 9월 14일. 야, 이 사람 같다요. 고집도 세고. 허허냐다 구여보십 시간을. 근데 뭐요 그 대선에 뭐요 한 사람이다 이 여자분이 뭐 그렇다 뭐 이러는데 다 누구나 갖다 이 뭐 여기 출마에 저기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영분이 되고 싶은 거는 맞아. 근데 이 사람 사주에는 9월 이제 14일생 여자같이 똑똑해. 어? 똑똑하고 뭐 모든 것을 자기가 나서서 이제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성향은 있는데 냉정하게 따진다고 보면은 영부인감은 아니야. 어디에서 무슨 뭐 큰 기관에서 이렇게 뭐 나서서 앞장서서 이러는 저기는 되지만 이 사람의 사주는 뭐 이렇게 영부인이 되라는 이런 사주는 아니다. 아니야, 아닌 거는 아닌 거야. 뭐 어떤 논란이야, 다 어떤 대선에 나오면 다 누구나 다 되겠지. 근데 이 사람 뭐 이 저기를 봐서는 그 14일생 봐서는 우리 이 저기에서는 자격이 미달이 돼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나와. 듣기 좋은 말로 아 이 사람 영부인이야 아 이러면요 좋지. 영부인감은 되겠지. 후보는 그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궁에 갔다 저기를 뽑으면 선택 거기 선택 선택은 다 있겠지.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갖다 정체 저기하는 뭐 영부인으로는 여기서 우리 할머니들이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럼 뭐 내가 뭐 인력을 어떻게 해? 안 나오는 걸 되면은 야 이 사람이 나라를 갖다 저기를 하는 영부인이다 하면은 대통령 부인이다 뭐 얼마나 좋겠어. 쉽게 해서 옛날 저기로 갔다, 아, 이분이 갔다 중정이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간탁돼서. 근데, 그렇게 뭐, 영부인 감으로는 후보들은 올라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영부인이라고, 나오지는 않아. 그러면은, 하나 더 제공해 드려볼게. 1972년, 9월 2일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될까, 시운사. 굉장히 이 사람도 약기는 굉장히 약었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이 사람보다 지금 요 시운살 이 사람이 그래도 가깝하게 많이 가지? 시운살이. 가능성이 있다고? 응. 두 분 다 김씨거든요? 다 9월 생일인데 생일로 사주상을 갖다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56살 이 사람이 타당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후보감으로는 이 50살이 나온다. 그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분이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되시는 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 되십니다. 잠깐 보자. 이 저기 56이 누구 이재명 지사의 아내. 그리고 여기 시운살 이 사람은? 윤석열 총장, 전 총장 네. 결과는 같나요? 결과는 뭐 둘이 싸움이지 솔직한 얘기로.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점괘는 바뀌지 않나요? 바뀌지 않아. 야 그게 순식 바뀌면 그게 무슨 점괘니? 아유 야 이 진짜 이거 날 갖다 이씨. 나는 이 사람의 영부인 사주들은 거기에다 리스트에 올랐지만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중전을 뽑는 자리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누가 여기를 갖다 들어갈 것이냐 이제 그건데 이 쉬운 여섯은 저기 하질 않다고. 근데 자꾸 이제 울살이 저기로 나오니까 이 양반이 뭐 윤석열 씨 갖다 와이프라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거지 우리 신명에서는 뭐 이 뽑는 것은 뭐 이 사람 영부인감이다 그렇게 이 나오는 거니까는
아유, 다 잘해야지. 아마 그 저기 하면 뭐해. 그릇을 잘 받쳐주고 저게 해야지 되지. 누가 되든 간에 우리 그렇잖아. 우리 국민들은 서로가 지지율이 다 있어. 그치? 그러는데 누가 하든 간에 나라 시끄럽지 않고 내 후손들, 우리 때야 그까지 얼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후손들 아무타리 잘 갔다 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한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응? 진짜 정치인들 잘해가고 정치 싸움들 하지 말고 서로 자기네들 잘했네 잘못했네 각오가 있네 없네 뭐 엄마가 어쩌네 뭐 누가 어쩌네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그 정치는 그 정치 그 사람에서 거기서 나는 해결했으면 좋겠어. 더 혼동을 시키지를 말고 진짜 나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냥 지금 법당에 앉아서도 기도를 해도 어쨌든지 갖다 이 정치권들 우리는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잘 갖다 마음을 대갖고 우리나라 그냥 편안하게 백성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만 뽑아달라고 그래. 난 진짜 그 기도뿐이 안 해. 뭐 누가 돼요? 뭐 이재명 씨가 돼요? 뭐 윤석열 씨가 돼요? 누가 돼요? 되게 해세요 하고 그렇게 빌지를 않는다고. 어느 누가 되든 간에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편하면 되잖아. 아니 등 따뜻하게 주고 배불리 잘 먹여주면 되잖아. 이건 그게 아니잖아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데. 점상에 와서 우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속상해 막. 이제 이놈의 코로나는 얼른 이제 이거 멈추지도 않고 옛날에 독감 돌듯이 이제 코로나도 이제 이런다니까는 없어지지 않아. 그냥 예방조정하고 때 따라서 하고 이제 이러고 넘어가지 돼. 우리가 지켜야지 돼.